자, 두 번째 사례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개그 콘서트 모르시는 분들 없으시죠? 모르시는 분은 없겠지만, 보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들 다들 없겠지만, 그리고 근데 챙겨보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거의 챙겨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챙겨보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어제 방송을 마지막으로 개콘이 없어졌죠? 폐지입니다, 폐지. 앞으로 개콘 안 합니다. 근데 이게 별로 그렇게 말이 충격적이지 않아요. 뭐 여러분도 어떻게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정말 역사가 정말 오래됐긴 했죠. 정말 오래됐습니다. 이게 거의 20년 되지 않았나? 개그 콘서트가. 한번 볼까? 이게 몇 년도부터 했지? 1999년부터 했네요. 와. 개그 콘서트 역사가, 와, 대단하네. 1999년에 시작해서 2020년 6월, 어제가 며칠이었죠? 어제 26일 폐지. 거의 만 22년. 와, 아, 횟수로 22년. 21년 동안 했네요. 와, 역사가 정말 오래됐네. 와, TV 방송 중에 이 정도로 역사가 오래된 프로그램이 있었나? 어떻게 보면 정말 대단하네요. 무한도전도 20년이 안 되잖아, 맞죠? 21년 했네요. 정말 오래 했습니다. 오래 했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없어졌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다시 나오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다시 재기하기는 제가 봤을 때 힘들 거라 생각을 해요. 힘들 거라고. 왜냐하면 이게 갑자기 폐지하는 게 아니라 할수 있는 거다 해보고 더 이상 안 돼가지고 폐지하는 거거든요. 장건강님 어서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할수 있는 거 있는 거 없는 거다 해보고 다 끌어다 했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우리 이제 방법이 없다. 이제 두손두발다 두고 폐지하는 거예요. 맞죠? 뭐 기회가 엄청 많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기회 나왔던 그런, 그걸 살리려는 어떤 그런 건 많았어요. 노력은 많았는데, 할수 있는 거다 해봤지만 안 됐어요. 맞죠? 그할수 있는 거다 해봤다는 게 뭐냐 하면, 그 옛날에 유명했던 개그맨들 다 끌어다 왔어요. 다 섭외해가지고, 어떻게든 그 예전에 어떤 영광을 되찾으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도 안 됐습니다. 더안 나왔습니다, 오히려. 더안 나와가지고, 이제는 그분들도 느꼈을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되돌릴 수 없다. 할 만큼 했지만 도저히 방법이 없다. 그렇게 해서 어제 공식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폐지 방송, 그러니까 마지막 방송을 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뭐 이걸 가지고 충격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울프님은 개콘 폐지 마음이 아프다고 하는데, 저는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다.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왜냐, 그게 정말 프로그램이 끝까지 잘 만들었고, 제대로 유정의 미를 거두고, 뭔가 사람들한테 어떤 좋은 기운이 심어졌으면, 마음이 아플 텐데요. 근데 마음이 안 아픈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아요. 울프님 같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많아요. 정말 잘 없어졌다고. 진작에 없어지지. 왜 이렇게 뻐기고 버티고 하다가 왜 이제 없어졌냐. 오히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더 많아요. 저도 마음이 왜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 이게 무한도전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무한도전이 폐지된 거하고, 개그콘서트가 폐지된 거하고는 이게 무게가 달라요. 무한도전은 인기가 완전 꼬꾸라졌다기보다는, 무한도전은 약간 인기에 대한 어떤 그런,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었어요. 근데 무한도전에서는 다른 게 그런 것보다도 멤버들에 대한 어떤 그런 현타가 많이 왔습니다. 멤버들이. 멤버나, 그러니까 그 무한도전 했던 그 멤버들도 그렇고, 그 개콘, 그러니까 그 무한도전 PD였던 김태호 씨도 그렇고, 그 프로그램에 대한 그동안, 그간의 어떤 그런 현타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이게. 딜레마가. 그래서 이제 너무 힘드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못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폐지라기보다는 어떻게 무기한 연기죠, 맞죠? 그러니까 무한도전은 다른 게 부활을 하려면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한도전하고 좀 다르게 봐야 돼요. 무한도전은 골수 매니아층이 굉장히 강합니다. 콘크리트층, 소위 말하는. 그래서 다시 의기투합해가지고 또 모일락하면 할수 있어요. 할수 있는데 개코는 제가 봤을 때는 못 나와요. 개코는 못 나와. 그러니까 무한도전이 지금 안 하는 거하고 개콘이 안 하는 거하고는 정말 무게가 다릅니다, 여러분. 맞죠? 무한도전 하게 되면 반길 사람이 많아요. 근데 개콘 하겠다 하면 이거 왜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자기들이 할수 있는 거다 해보고 더 이상 안 돼가지고 자기들이 못 하겠다 해놓고서 폐지시켜 놓고 왜 다시 하는가? 오히려 불만의 가능성이 더 많은 거죠. 훨씬 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어제 방송 끝났다고 하니까 야, 드디어 없어졌네, 드디어. 정말 이 지긋지긋한 거 없었는데. 오히려 지긋지긋하다는 표현을 쓰는 사람도 있어요. 기술적으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개그코드 할수 있는 거다 해봤어요. 일요일 날 방송이 안 나오니까 토요일도 옮겨보고, 결국엔 금요일도 옮겼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레전드라고 할수 있었던 사람 다 불렀습니다. 그 초창기 멤버였던 심현섭 씨도 불렀어요. 네, 불렀습니다. 그래도 안 됐습니다. 안 되는 건안 됐어요. 어디 역효과가 났습니다. 왜냐? 우려먹게 한다고. 이 컨텐츠가 없으니까 우려먹게 한다고.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이유. 일단 첫 번째는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 안 했으면 개콘이 폐지됐는지 없어졌는지도 모를 겁니다. 제가 얘기하니까 알게 된 사람도 많을 거예요. 아, 없어졌구나. 그러니까 아까 장근강이 딱지환님이 난 끝난지도 몰랐는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뉴스 기사를 접하셔가지고 아, 드디어 없어졌구나 예상하시기도 많았는데 그것도 안 챙겨본 사람들 많다 보니까 아, 이제 없어졌군요. 아, 저는 뭐 평생 안 봐가지고 이게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개코는 안본 지가 거의 한 4, 5년 지나신 분도 많거든요. 개코는 안본 지가 5년 넘었어요, 거의 한. 보통은. 기본적으로 5년 넘었어. 5년 넘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아, 개콘 했었나? 야, 아직까지 살아남았단 말이야? 아직까지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폐지를 하면 그런 얘기가 돼요. 어? 아직까지도 어떻게 용케 살아남았네? 야, 이제 야, 그래도 5년까지 버텼네? 난 진작에 끝날 줄 알았는데 아직도 살아남았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그냥.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치명적인 거죠. 프로그램에 있어서 관심이 없다는 거. 맞죠? 아무도 여기, 그러니까 그걸 관심이 없다 보니까 아무도 이 개콘 폐지에 대해서 아쉬워한다거나, 뭔가 슬퍼한다거나, 뭔가 동정심을 유발하지 않아요.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연민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아, 그래도 정말 내 어떤 그 주말의 어떤 낙이었는데, 정말 그래도
주말에 있으면 TV 챙겨보고 참 좋았는데, 항상 10시 때 있으면 가족들은 같이 봤는데,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맞죠?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아, 그래, 잘 없어졌어. 아, 그래. 아, 이제 없어지네, 진짜. 와, 정말 찌익이다. 야, 진짜. 다시 또 하는 거 아니겠지? 이렇게 얘기했다도 다시 또등 돌리고 또 하는 거 아니겠지? 하기만 해봐.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런 거는요, 사람들 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나쁘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 맞죠? 이건 있잖아요. 사람들이 나쁘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이미. 이미 그런 짓을 수도없이 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런 얘기 들어도 할 말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하면 기회가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페이지의 조짐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내가 봤을 때한 길게 보면 한 6, 7년 전부터 있었어요. 6, 7년 전부터. 여러분, 개콜이 잘 나왔을 때는요, 시청률 잘 나왔을 때 기본 20%에서 20%. 20% 나왔다니까요. 못 나온 게 20%고 많이 나오면 30%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옛날에 인기 많을 때 개콜 보시면 광고가 무지하게 많이 달립니다. 광고가 많이 달려가지고. 광고 보는 데만 6, 7분 걸려요. 진짜로. 그게 인기의 반증이거든요. 근데, 한 6, 7년 전부터 이제, 웃음 코드가 약간 박살이 나기 시작하더니, 시청률이 10%대로 떨어졌습니다. 6, 7년 전에 개그 콘서트 시청률 추이를 보시면, 두 자릿수가 깨집니다. 난 그때부터 없어질 거라 예상을 했어요. 그때 개콜 위기설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2013년이죠. 그때부터. 그렇게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해보면 있잖아요. 차라리 박수칠 때 떠났어야 돼. 박수칠 때. 맞죠? 차라리 그 조짐이 보였을 때, 떠났어야 돼요. 마무리 지었어야 돼. 사람들이 그때, 그러니까, 이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많이 했었어요. 이게 너무 좀 개그가 이상하다. 고리타분하다. 문제가 많다는 데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지만, 내가 봤을 때 뭔가 위기의식 못 느낀 것 같아요. 위기의식을 못 느낀 것 같아. 근데 그때 내가 봤을 때 접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 그때. 시청률이 이제 두 자릿수가 깨졌던 그 시점부터 접었어야 돼. 저걸 봤으니까 알겠죠? 행무님은 저걸 돈 주고 봤으니까 알겠죠? 저는 몰랐는데. 근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요. 사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때 잘 나갔던 개그맨들이, 계획에 충실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물론, 그걸 모든 걸다 얘기할 수 없겠지만, 그때 여러분들 이제, 그때 뜨신 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무지하게 많이 벌었어요. 그때 갈갈이 패밀리 나왔던 분들 돈 무지하게 많이 벌었을 겁니다. 특히 박지훈 씨 이런 분들 있죠. 그때 인기 엄청 많았어요, 갈갈이 패밀리가. 그때 박지훈 씨가 나왔던 개그 소재는 다 히트를 했거든요. 다 히트를 했어요. 이게 히트되면 좋은 게 뭐냐 하면, 개그 콘서트 대박이 나잖아요. 개그 콘서트 코너가 대박이 나면 행사를 가면 부르는 게 돈이에요. 네, 부르는 게 돈입니다. 따로 행사를 가죠. 그때 갈갈이 팬이 따로 이제, 그러니까 개콘이랑 같이 해가지고 간게 아니라 갈갈이 팬이 이제 세 명이서 이제
콘서트를 많이 했었어요. 콘서트를. 그러니까 개그맨들이 이제 자기들이 잘 나가니까 이제 추가 수입이죠, 그거를. 그거를 이제 신경 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의 본연의 프로그램 뒷전일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개인이 생각하면 그 나쁜 건 아닌데,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뜨면 안 나오고, 뭔가 뜨기 시작하면 안 나오고. 이게 비단 그 박진영 씨뿐만 아니다. 그 개그맨들 수준이 그랬어요. 뭔가 코너가 뜨면 안 나오는 거야. 코너가 떠가지고 인기를 많이 얻고 하면 다른 방송에 출연하고 CF 찍으면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있잖아. 옛날부터 약간 개그 콘서트 약간, 예, 개그콘서트 약간 전형적인 패턴이었습니다. 예전에 이게 원조가 뭐냐. 심해서 씹이 잘 나가니까, 그게 뜨니까 안 나오는 거야. 이게 근데 이게 개콘뿐만 아니라 다 그랬어. 우차사도 마찬가지고, 개콘도 마찬가지고, 다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 하면 다른 후배 배우들이 보면 코너나 잘 뜨면 돈이 되는구나.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코너나 잘 떠가지고 어떻게든 사람들한테 유행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든 이게 사람들의 어떤 유행을 전파시키고 어떻게든 이거를 인기를 끌게 해서 좀 인지도 많이 상승시키면 그거 하나 대박을 터져가지고 돈을 많이 벌수 있겠구나. 왜냐 그렇게 된 케이스가 많았으니까 다들 약간 케이스가 그래서 그 개콘도 그렇고 우차사도 그렇고 뭔가 프로그램이 코너가 하나 터져가지고 인기가 많고 그 유형화 돼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외치고 하면 그분들을 보면 1년 안 돼가지고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오더라고요. 다른 방송에서 나온다거나 개그를 안 하신다거나 보통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내가 봤을 때는 약간은 그 붕괴 시초라고 생각을 해. 물론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보면 개그맨들이 다 비슷했어요. 뭔가 프로그램을 하나 해가지고 코너를 하나 해가지고 이게 잘 돼가지고 뜨면 떠서 프로그램,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 하다가 그 프로그램 끝나면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새 코너 짜가지고 다른 걸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 강성모 씨 같은 경우에도 졸라매 하고 난 다음에 안 나왔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비춰지냐면, 아! 유행어는 어떻게 뜨면, 어떻게 성공하면 돈이 되는구나. 돈이 돼서 대박을 터뜨릴 수 있겠구나. 이제 그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근데 유행어가 뭐냐 하면, 그냥 유행어만 할뿐 재미가 없어. 유행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개그의 어떤 꽁트나 그런 스토리가 재밌는 거잖아요. 여러분, 옛날 개그, 옛날 그 개그 아시죠? 옛날 개그하고 요즘 개그가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개콘 최근에 했던 그 개그하고, 그 예전에 옛날에 했던 개그 있어요. 그 KBS 크크TV 그 유튜브 채널 가시면 KBS 크크TV라고 해가지고 옛날 개그 프로그램 보여주는 게 있어요. 채널이. KBS에서 따로 판 거. 거기 가면 동작그만 아시죠? 동작그만. 그 90년대 군대. 8, 90년대 군대 생활을 보여줬던 거. 거기 나오시면 아마 지금 한갑, 거의 한갑 정도 되실 겁니다. 아마. 그거 보면 나 놀라워요. 그런 거 보면. 왜 놀라운지 아십니까? 그거 보면 왜 지금 보면 우리가 개콘으로 보는 것들은 다 편집을 해가지고 NG 낸거다 자르고 해가지고 가공된 걸 보여주잖아요. 있는 그대로 가공된 거. 그게 여러분 있잖아요. 개콘에서 TV로 보는 게 우리가 원테이크로 하는 게 아니라 NG 된걸다 자르고 한 겁니다. 자르고. 좋은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좋은 것만. 좋은 것만 추려가지고 보여주는 건데 그 정도예요. 근데 동작그만에 나왔던 그거는 원테이크입니다. 원테이크. NG 없이 그냥 원테이크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요즘 개그맨들 연기를 못해요. 여러분, 개그도 나름 연기라는 게 중요합니다. 연기라는 게. 기본적인 발성이나, 기본적인 그 자기가 맡은 대사 같은 거 있을 때,
그 전달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옛날 개그맨들은 보면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날 그 개그 보면 놀라운 게 뭐냐면, 웃기지 않은 약간 드라마 보는 느낌이에요. 요즘 배우들보다 발성이 좋아요. 그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옛날에 그 군기 문화도 있겠지만, 그 옛날 개그맨들 대다수가 극단 출신이에요, 극단 출신. 연극을 하다가 이제 개그로 넘어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분 아시죠? 여러분 그 개그맨 중에 정말 유명하신 분 중에 맹구 아시죠? 맹구. 맹구 이창호 씨. 그분도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에서 연극하다가 그분도 케이스가 있어요, 여러분.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그 맹구 연연하실 때 그분 같은 경우에 원래 개그를 할 생각이 없었어요. 원래 연극 쪽에 있다가 이제 선배가 연극 쪽에 있다가 개그맨 갔는데 그 바보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아나 그런 거 싫다. 내가 어떻게 그런 걸 아냐. 연극만 하는 사람인데. 근데 이거 하면 네가 대박을 터뜨릴 것 같아. 그러면 조건이 있다. 나를 그런 역할 하는 대신에 내 후배를 좀 그런 코너 있으면 집어넣어 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맹구가 된 거예요. 맹구 탄생 비화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면 옛날 그 개그맨들 보면 연기적인 이런 발성 같은 게 굉장히 뛰어나요. 굉장히 뛰어나. 그 개콘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했던 것도 보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감정이입이 안 돼요. 유행을 떠나서 이게 무슨 코너인지 감정이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산만하고요. 그게 산만한 게 오히려 단점이 돼버렸어. 그게 기본적으로 개그맨들이 연기가 안 돼요. 연기가 안 돼. 그래서 감정 몰입이 안 돼요. 왜 요즘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요즘에 드라마들 보면 아이돌 나와가지고 발성이나 감정이 안 돼가지고 그냥 국어책 읽는 느낌.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분들마다 이제 각가지 사정은 다 있겠지만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좀 크죠. 그런 것들이 많이 크죠. 그래서 지금 보면 약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최근에 그 개그 콘서트 봤을 때 기분이 나쁘고 불쾌했던 게 뭐냐 하면 아예 노골적으로 유행을 밀어붙이잖아요. 노골적으로. 맞죠? 여러분 그런 느낌 못 봤습니까? 아예 개콘 같은 경우 노골적으로 어떻게든 우리 입에서 자꾸 이걸 반복해서 나오게끔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계속해서 얘기하고 싶지 따라하고 싶지 않잖아요. 너무 노골적이니까. 거기다 연결도 안 돼. 맞잖아요. 중독성도 없어. 유행이라는 게 전파가 되고 중독성이 있어요. 유행은 우리가 계속 입에서 오르내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써먹는 거지 무슨 자기들이 밀어붙인다 우리가 따라합니까?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반강제로 밀어붙이는 게 유행어가 아니잖아, 맞잖아요. 아무튼 개그맨이 웃겨야 되는데 웃기지 못했다는 거. 그게 가장 큰 이유고요. 이건 뭐 다른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네 번째는 뭐냐 하면, 개그 콘서트에서 했던 개그는 개그가 아니에요. 개그가 아닙니다. 내가 개그 콘서트 보면서 웃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특히 내가 개콘 보면서 가장 황당했던 거 내가 가장 최근에 봤던 게한 2년 전일 거야, 아마. 마지 못해 봤는데. 그냥 TV 보다가 재방송 하기를 봤는데. 보니까 불편한 거 있죠, 여러분. 뭔가 불편한 거. 왜 불편한지 아십니까? 도저히 웃음 포인트가 아닌데 관객들이 웃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느낌 못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 느낌 못 받았습니까? 아, 이거를 왜, 이거, 그러니까 이게, 이걸 웃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 전혀 웃기지 않는데? 그리고 관객들이 웃는 것도 뭔가 자기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웃는 게 아니라 뭔가 시켜서 웃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너무 강한 거예요, 이게. 인위적인 느낌이. 이거 몇 번, 그러니까 한 10분 보니까, 너무 부담스러워서 못 보겠는 거예요. 이런 느낌 받아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아, 맞잖아요, 나상실이. 아, 그냥 보고 있는데, 이거 왜 웃지?
왜 웃는 거지? 그리고 이게 무슨 스토리야? 근데 사람도 웃고 있어요. 관객도 웃고 있어. 아, 내가 개그 코드가 이상한 건가? 예전엔 자발적으로 막 웃고 막 그랬는데, 나도 저기에 맞춰서 강제로 웃어야 되나? 나도 저기서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해야 되나? 그거 딱 보는 순간 알 거예요. 아, 이게 뭔가 기분이 불쾌해요. 기분이 많이 불쾌해. 맞죠? 아, 이거 강제로 하는 거구나. 웃기지도 않는데 시키는 거구나. 딱 하는 순간 굉장히 불쾌합니다. 누구를 사람을 바보라나 막 이렇게 생각됩니다. 맞죠? 보는 입장에서. 이거 진짜 웃긴 게 아니라 어이가 없네, 진짜. 김이 내장인 김포라고요? 진짜 미친. 야, 나 진짜. 김이 내장인 김, 와. 어떻게 이런 개그를 할수 있지? 아니, 이거 있잖아요. 너무 웃겨서 웃는 게 아니라 너무 어이가 없는 거야. 어이가 없어가지고. 어이가 없어서 웃는 거야.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씨. 아니, 저건 중학생들도 저런 개그 안 하는데, 진짜. 와. 그리고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얘기했지만. 그 2000년대 초반에 했던 그때 그 개그 콘서트 보면. 그때는 왜 재밌었냐 하면 스토리가 연결이 돼, 스토리가. 이다도씨가 반기게임 도시가스라고요? 진짜 이다도씨 고소하는 게 다행이다, 진짜. 와. 그 2000년 초반에 왜 웃겼냐면 그때는 스토리가 있었거든. 그 스토리가 몰입이 되고,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연기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지금하고 그때 개그가 다른 게, 그때는 극단 출신이 많았어요. 기본적으로 연기를 할줄 아는. 그때 나왔던 뭐 심연섭 씨, 백재현 씨, 김종인 이런 분들이 다 연극영화과 출신이거든요. 극단에서 하다가 이제 급작스럽게 넘어온 케이스예요. 기본적으로 연기 이런 것들이 뛰어나죠. 그래서 몰입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건 몰입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가장 큰것 중에 하나가 몰입이 안 돼. 개그의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스토리라인이나 이런 게 있으면 몰입이 잘 돼야 되는데.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아마 이것도 컸던 것 같아. 그 개그 콘서트가 그런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개콘을 만드는 PD분들의 문제. 개콘 얘기하면 개콘을 망하게 만들었던 그 PD분이 항상 언급이 돼요.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개그가 재미없어지기 시작한 이유가 그런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그 개그맨들 얘기하기를 검열을 한다고. 자기들 컨텐츠를 검열을 해서 우리들이 자기들이 재밌다고 가져와도 빠꾸를 먹는대요. 이거 다른 개그맨들도 얘기를 했어요. 아니, 개그맨들이 자기들이 재밌으면 어떻게든 들고 와서 그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PD분들이 가져와가지고 검사를 해가지고, 검사를 받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검사를 해가지고, 우리들이 좋아도 자기들이 아니라 싶으면 빠꾸를 시키는 거예요. 다시 만들어 오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컨텐츠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한 걸리기 너무 많은 거예요. 규제가 심했던 거죠. 아니, 이런 문제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이것도 컸다고 생각합니다. 규제와 겸열이 있었다는 게. 이거 있던 시점부터 좀 개그가 좀 많이 꺾이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게 좀알수 있는 게 뭐냐면요. 옛날에 그 초창기의 개그 콘서트는 좀 약간 노골적인 게 많았어요. 노골적인 애드리브가 많았어. 언제부턴가 그게 없어졌어요. 언제부턴가. 언제부턴 그런 게싹 없어졌어. 좋게 말하면 건전해진 거고, 나쁘게 말하면, 그런 개콘에서 가졌던 어떤 그런 자유분방한 게 없어졌어요.
약간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좀그 앞전에 개그 요소가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많이 떠나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약간 좀 떠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가장 나빴던 게 그거야. 가장 나빴던 게 뭐냐 하면 개그를 개그로 순수하게 개그로 쓰지 않았던 거. 여러분도 그거 안 불편했습니까? 정치적인 요소를 가지고 개그를 털었다는 게, 특히 한쪽을 쏠려가지고 개그를 했다는 게, 그게 진짜 개그맨이 할 짓인지 난 그게 의문이 들었어요. 가뜩이나 TV에서 정치 얘기하면 사람들이 보기 싫은데, 그걸 개그 코너에서까지 봐야 된다고 하니까, 그것도 한쪽에 치우쳐가지고 본다는 게 그게 자연 정상인지, 그게. 그거를 개그 요소를 해가지고 본다는 게, 과연 진짜 난 이해가 안 됐어. 나 그때 진짜 이건 아니다 싶었어, 진짜.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었습니까? 이거 정말 위험한 거거든, 여러분. 안 해야 되는 건데, 이걸 공중파에서 버젓이 보내준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이거부터 개그가 아닌 거, 이거는. 문제될 거할거 같으면, 이거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거잖아, 맞죠? 사원님 어디세요?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건데 무작위로 건드리고 있었어요. 마탱이가 가도 한참 갔습니다. 아니 SNL도 그건 따라하지 않았습니다. SNL도 그 정도는 하지 않았어요. 이건 대놓고 했어요. 대놓고 보는 사람이 좀 기분이 불쾌할 정도로 했습니다. 그거 아예 대놓고 썼어요. 물론 누가 시켰었겠죠. 그게 근데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진짜 도저히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만든 거예요. 이건 개그라 말할 필요가 없다. 그것도 어떤 한쪽을 치우쳐서 한다는 게, 이 뭐냐, 이게. 진짜. 참, 그런 생각이 들었어. 내심. 참, 먹고 살기 위해서 벌짓을 다 하는구나. 자존심을 내려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 야, 참,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진짜. 민낯을 너무 보여주는구나. 그렇죠. 보기 불편했죠. 그건 개그가 아니었어, 여러분. 뭐, 자기 딴엔 개그라고 할수 있겠지만, 그건 개그가 아니에요. 그건 개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개그가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개그입니까? 그건 아예 자기들이 그냥 죽겠다고 작정한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자폭한 겁니다, 자폭. 자폭을 스스로 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개코는 정말 마지막까지 정말 지저분하게 끝난 거예요, 지저분하게. 좋게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선 넘고 끝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가 없어. 이게 끝난 것에 대해서 절대 그러니까 박수를 치고 싶은 생각, 박수도 아까운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박수도 아까워요, 그냥. 우리가 이걸 왜 마무리를 장식해줘야 되는지. 많이 넘었습니다, 많이. 엄청 많이 넘었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굳이 얘기할 게 아니라,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솔직히 저는 유튜브 핑계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유튜브 핑계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유튜브는 솔직히 내가 봤을 땐 핑계야. 핑계입니다. 뭐 유튜브 뭐 맨날 뭐 어떤 그런 얘기 하죠. 유튜브 때문에 사람들이 유튜브가 재밌어가지고 유튜브로 많이 갔다.
이유가 될수 있지만, 그러나 그게 메인의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교육의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만약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 유튜브가 재밌었으면 유튜브도 동시 송출하든가. 맞잖아요, 여러분. 유튜브, KBS 채널 있잖아요. 동시 송출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거 왜 못하는데요? 어차피 해도 안 보니까 못한 거 아니야? 어차피 해도 볼 사람 없으니까. 시도에 팍팍 눌리고 사람들이 댓글로 테러할까봐 두려워서 못한 거 아닙니까?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기들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만약에 자기들이 자신있고 웃길 수 있다 하면 KBS 그거 실시간으로 해가지고 했겠지. 오히려 하면 역효과 날까 못한 거죠. 솔직히 어떻게 보면. 맞잖아요. 솔직히 난 인터넷 그런 거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될수 있죠. 이유는 될수 있는데 전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예요. 괜히 올려봤자 욕먹을까봐 못 올린 겁니다. 맞죠? 올려봤자 공격당할까 못 올린 거야. 공격당할까 봐. 풀로 올리면. 난 그거밖에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기들이 정직하고 재밌게 만들어낼 것 같으면 당연히 유튜브로 같이 실시간으로 많이 송출했겠죠. 그거 요즘 세상에서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어려운 거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있잖아요. 생각해봐요. 오히려 더 개그 프로그램을 살릴 수가 있는 거야. 그렇게 하면. 방송, 그러니까 TV로 보는 사람 플러스 인터넷에서 보는 사람까지 같이 영입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거 기회가 없었다고 볼수 없거든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안 살린 겁니다. 살릴 만한 자신이 없었겠죠, 어떻게 보면. 살릴 수 있을 만한. 괜히 해봤자 본전도 못 건질까 봐. 전 그런 게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분들이 노력을 안 했다고 볼 수도 없고, 그분들이 어떤 노고를 인정해야겠지만, 사실 마무리가 좋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마무리가. 마무리가.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게 결국엔 이제, 긴 역사를 가지고 이제, 하고, 대단하게 많은 내렸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박수를 쳐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오히려 잘 없어졌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예요. 물론, 어떻게든 살리려고 했던 그 노력은 저희도 인정하죠. 인정하는데, 근데 마지막까지 굳이 이래야 됐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마지막까지. 아, 그것도 이유긴 이유입니다. 시청률 떨어지면 꼭 인기 있는 연예인들로 출연시켜서 시청률 올리려 했다. 그것도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난 연예인이 나오는 게 오히려 불쾌해요. 난 그런 거 졸라 싫어하거든요. 개그맨이면 개그맨만 나와야 되지 연예인 나와가지고 그 중간에 끼어가지고 오히려 그 뭐야 몰입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요. 우린 그걸 보러 온게 아니잖아요. 그게 오히려 내가 봤을 때는 역효과 났어. 역효과.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연예인 좋아하는 사람이 그 좋아하겠죠. 우린 그 연예인을 보러 온게 아니라 이제 그 어떤 일상에 쌓인 스트레스를 보러 온 거잖아. 그렇죠, 맞죠. 그거를 있잖아요.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도 했어야 되니까, 최소한도. 근데 이건 무지막지하게 있었어요, 근데, 맞죠? 너무 많이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매주 나온 적도 있었잖아, 맞죠? 매주 나온 적도. 그러니까 그거를 아예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만 썼어야 되는데, 너무 자주 썼다는 거죠. 너무 자주. 이 개그 프로그램 본질을 흐릴 정도로 자주 썼다는 거지. 아무튼 뭐 얘기하면 이런 거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하면 뭐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무슨 뭐 뮤직뱅크도 아니고 맞죠? 뮤직뱅크 버젓이는데 왜 개그 콘서트에서 그걸 다 하냐고 맞잖아요. 아무튼 뭐 결과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없어졌습니다. 이제 뭐더 이상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어요.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요. 제가 봤을 땐 앞으로 이거 재기하기 힘들 겁니다. 앞으로도 이거 재기하기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나올 수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끝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생각하셔야 돼. 이 개그 콘서트를 보면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게 있어요. 정도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볼수 있습니다. 정도를 무시하면 이 자기들이 걸어왔던 그 정상적인 방법을 무시하면 잘 나갔던 프로그램이 얼마나 곤두박질 않는지를 이걸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동안 개그 콘서트에 나왔던 개그맨들, PD분들 그리고 거기서도 이제 알게 모르게 이렇게 제작에 힘써주신 분들 정말 그동안 고생했고 뭐 끝은 안 좋았지만 아무튼 그동안 우리를 위해서 웃게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나 뭐 개그 콘서트와 비슷한 프로그램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앞전에 개그 콘서트가 마지막 걸어왔던 이 과오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타산지석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